밴드 MC 유재석의 단 하나뿐인 국민 짝꿍. 당신 최고입니다. 1위로 갑니다. 누굴까요? 그냥 그 분노의 눈이 그렇게 재미있을지 몰랐어요. 선배님 말의 매력은 절대 웃기려고 하지 않아서. 1위는 바로 원전 로맨티스트 차인표. 예능으로 온 그는 무엇을 버렸을까요? 여러분 놀라셨죠? 저 군악대 출신이라 폼생폼사를 과감히 버립니다. 원래 이렇게 불면 소리 전혀 안 나요. 그래도 환영합니다.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. 정확하게 몇 년 되신지는 기억이 잘... 신인... 1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차인표의 개그가 폭발합니다. 저는 이제 분노에 차서 부르는 노래. 대단한 개그 개봉박두.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동.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울려. 자기네 땅이라고 울려. 이것이 바로 차인표식 예능. 네, 진지하게 웃기세요 진짜. 네. 아 그러세요? 예. 네. 이번 네. 앨범 북배라는 문제 앨범을 냈을 때 이제는 볼 수 없는 수줍은 그의 꽃미남 시절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려고요. 이제는 장르를 좀 달리해서 자주 볼 듯합니다. 회장님, 회장님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? 선거가 언제예요? 선거가 언제예요? 고맙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네, 재밌게 잘 봤습니다. 김소연 씨가 고등학교 때인가요? 그때 드라마 같이 했었는데 드디어 영화를 찍으셨군요. 시사회 꼭 가겠습니다. 대박 나십시오. 네,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. 시청자 여러분. 행복하세요. 고생하세요.